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리노공업 종목 되겠습니다. 리노공업 코드번호 05847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2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조금 씻어줄 수 있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나스닥 지수도 2.52% 조금 강세의 시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강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상승에 조금 발을 맞추어서 우상향 할 수 있기를 조금 기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요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됐고요. 일단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해 종합 지수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 보면서 살짝 눈치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노공업 기본적 분석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IT에서 반도체 및 관련 장비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2조 2,391억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46.56%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 모습, 그리고 좀 주가를 관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채윤 대표이사님께서 34.66%, 다 합하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분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BGS 썸마리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1978년 리노공업 창업 이후로 2001년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이 상장이 되었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과 초음파 진단기 등을 적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 수출이 금지되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국산화로 이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4%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선반영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재무제표 보시면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이사님들의 마인드가 좀 틀린데, 리노공업의 이채윤 회장님께서는 남의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자기 돈으로 스스로 하는 영업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 보시면은 18%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리노공업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이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IT 디바이스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도 튼튼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도 튼튼하다 보니까는 주가가 지금 단기로 바닥 대비해서 23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몰빵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신다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었고요. 리노공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리노공업에 대해서 매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지 마시고요. 조금 관망하신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 좀 들어올 때 돼서 그때 같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웅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